국내 최대 규모의 생태 휴양 도시로 건설되고 있는 장흥 로아스타운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시범단지는 100% 분양돼서 입주가 시작되는 등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아름드리 편백나무 숲 사이로 목조 가옥들이 터를 잡았습니다. 드넓게 펼쳐진 들녘과 우드랜드로 이름난 억불산 자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로하스타운 조성 사업이 착수 1년 만에 시범단지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전국적인 입소문을 타고 시범단지 41세대가 모두 팔렸고 다음 달까지 입주도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애들이 뛰어놀고 밖에서 흙하고 놀 수 있고 나무에 보면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가 바로 눈앞에서 보여요. 그게 가장 큰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장흥군은 오는 2019년까지 1, 2단계로 나눠서 모두 1,500세대의 생태휴양 도시를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1단계 추진 계획은 금년 9월부터 10월까지 행정협의 절차를 마무리해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하게 되면 앞으로의 단계적으로 로하스타운 정사시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하스타운은 통합의학센터를 비롯해 산책로와 치유의 숲 등 의료와 교육, 레저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또 입주민들이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장과 돔하우스 건립도 추진해 다른 전원도시와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장흥군은 로하우스타운을 친환경 생태휴양 도시로 조성해 지역 관광명소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